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 오늘의 첫 번째 고기 명인을 찾아 도착한 이곳에는 과연 어떤 고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좀 회사에 좋은 날이 있어가지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왔습니다. 소갈비랑 돼지갈비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먹고 싶어서 양갈비 먹으러 왔어요. 소도 돼지도 아닌 양고기만이 내 인생. 오늘의 명인이 자신 있게 내놓은 메뉴는 바로 양갈비. 갈비뼈에 살이 두툼하게 붙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이죠.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과 먹기에 딱. 한 번 맛보면 평생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한답니다. 와, 이거 만화에서나 나오는 고기 아닙니까? 숯불에 화끈하게 구워서 뜨거울 만도 한데 고민 없이 입으로 직행. 갈비는 역시 뜯어야 제맛이죠. 뿐이고 뿐이고 양갈비뿐이다. 이렇게 뼈채로 딱 뜯으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이에요. 아, 양고기는 잡내가 심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여기 고기는 잡내도 하나도 없고 먹는데 쫄깃한 거 너무 맛있습니다. 양고기는 특유의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마니아층이 두텁지만 굽더라도 누린내가 남아있기 마련인데요. 잡내 없이 고소한 풍미만 살린 명인의 양갈비.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가 딱 봐도 고기를 다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풍채나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다 좋아하는데 일본 삿포로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음식이 양고기 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먹었던 양고기 구이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장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 조리학과를 졸업한 후 요식업에 종사했던 윤여준 명인. 그러던 중 일본에서 우연히 맛본 양고기 맛에 폭 빠져 식당까지 차리게 됐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법을 파헤쳐 볼 차례. 명인의 양고기에 잡내가 없는 이유는요? 아, 이거는 풀을 먹기 시작하면은 양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풀 먹기 전에 1년 미만의 양만 쓰고 있어요. 먼저 숙련된 명인의 솜씨로 질긴 근막과 지방을 섬세하게 제거해줍니다. 질 좋은 재료와 손질이 고기의 맛을 좌우한다는데요. 단면의 아름다운 선홍빛이 그 맛을 짐작하게 합니다. 양갈비 얘가 이쪽 부위는 딱 들고 먹었을 때 풍성한 육즙이 있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뼈에 붙은 살이라서 쫄깃하게 드실 수 있는 한 부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양갈비에 완전히 푹 빠졌고 꽂혀있는 것 같아요. 양갈비에 대한 열정으로 탄생한 명인의 또 다른 비법. 이 재료들은 다 뭔가요?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딜이라는 허브고요. 고기 맛을 약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허브고 얘는 이제 바질. 바질 특유의 향이 약간 후추랑 비슷하면서 약간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고기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줄 각종 재료들과 함께 비닐에 담아 진공 포장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숙성해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어요. 양갈비에 꼭 필요한 냉장 숙성 과정. 꽁꽁 싸맸던 키친타월을 벗겨내면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육질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숙성을 시켜야지만 핏물이 이제 뼛속까지 있는 핏물까지 싹 빠지거든요. 여러 번 먹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보고 빼보고 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또 두 손 무겁게 등장한 명인. 이 재료들도 손님들이 이곳을 계속 찾는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아, 저희 이거 이제 맛의 핵심 양갈비 찍어 먹는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감칠맛을 낼 간장, 맛술, 청주에 다양한 과일, 채소들까지. 조금 평범한 재료 아닌가 싶던 그때 과일과 채소를 석쇠 위로 올립니다. 설마 이대로 구우시려고요? 여기에 불까지 올려주는데요. 앞뒤로 불향이 잘 배도록 불맛이 더해집니다. 아, 이렇게 해줘야지만
야채랑 이제 과일들이 갖고 있는 단맛도 더 올라가고 풋내는 좀 사라지고 더 전체적으로 풍미가 확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머지 재료들도 팬에 담아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불을 붙여야 청주의 알코올은 날리고 감칠맛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다네요. 끓인 간장에 구운 재료들을 넣고 바글바글 끓이면 명인만의 특색 있는 소스 완성. 삿포로에 가서 이제 양고기에 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소스 맛도 되게 특색 있고 맛있어서 그 일본에서 이제 양고기 구이 하는 사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술을 이제 알코올에 날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다 알려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이것저것 넣어보고 또 맛보고 하면서 알아내게 됐습니다. 찍어 먹을 소스 하나까지 오랜 시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탄생했답니다. 레시피 하나하나 양고기에 대한 명인의 순수한 열정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간 쌓아온 내공의 집합체 소스의 맛은 어떨까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저격했다는 소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 계속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이라는데요. 소스가 달콤하고 상큼해요. 이 양고기의 깊은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양고기 입문자도 부담스럽지 않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명인의 양갈비. 과거에는 다소 생소했던 고기지만 지금은 대중적인 육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인의 목표는 좀 더 크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양고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양고기 요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인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양으로 이제 만든 간장구이, 갈비구이 약간 그런 로스구이로 개발한 건데 그 아무래도 양갈비, 양고기는 약간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중적으로 조금 더 손님들한테 다가가려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메뉴입니다. 이번엔 굽지 않고 삶았다. 더욱 부드러워진 양고기를 부추 위로 얹어 만든 이 음식. 이거는 이제 양수육인데 차갑게 먹는 양수육이거든요. 날도 더워지고 이제 사람 몸도 보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담백한 양고기 냉수육부터 달콤한 양념구이와 육즙 가득 머금은 양갈비까지. 끝없이 도전하는 윤여준 명인의 꿈은 뭘까요? 제가 양고기 장사하면서 되게 운이 좋았거든요. 결혼도 하고 되게 운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양고기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가서 제가 받은 운, 사랑 이런 거를 손님들한테 이렇게 다 다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두 번째 고기 명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손님 상마다 가득 채워진 이 고기의 정체는요? 날씨도 안 좋고 기분도 좀 꿀꿀하고 저기압인데 그래서 고기 앞으로 왔습니다. 특별한 날엔 소고기죠. 오대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20년 넘게 고기만 다뤄왔다는 김영자 명인과 그녀의 동반자 우대갈비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식 메뉴 중 하나인 소고기. 우대갈비는 갈비뼈 하나를 세로로 절단한 고기인데요.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한자로는 큰 대의 소우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비교 불가한 비주얼로 유명해진 우대갈비. 이곳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저녁 시간대엔 늘 손님들로 붐빈답니다. 고기가 담백하고 쫄깃하기도 하면서 또 안심처럼 또 먹고 너무 맛있어요. 향이 진하고요. 쌀 붙어있던 살이라 그런지 쫄깃하고 뭔가 고기에 삼합자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저 얼굴 나왔는데? 와. 뜯어먹는 재미는 물론 살코기도 부드럽게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들고 뜯으니까 그냥 제가 손냄새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 한 입 넣자마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명인의 우대 갈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비법을 파헤치러 김영자 명인을 찾았습니다. 한 우대집을 한 20년 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우대갈비를 해보니까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좋고 손님도 또 잘 드시고. 소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않고 해왔던 20년 고기 인생. 그 끝에 정착한 게 바로 이 우대갈비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가게로 도착한 택배의 정체는 역시 우대갈비. 알고 보면 꽤 익숙한 소고기 부위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5번에서 8번까지 그 꽃갈비입니다. 1, 2번이나 9, 8번은 약간 좀 고기가 좀 퍽퍽하고 이거는 마블링이 너무나 좋은 고기죠. 매의 눈으로 깐깐하게 고기 상태를 살피는 김영자 명인. 그러더니 칼을 들고 더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손질해서 온 것 같은데 왜 더 잘라내는 건가요? 고기가 손질해서 오긴 하는데 근막이 이렇게 있으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계까지 다 해야 손님들도 좋아하고 또 질기지 않고 좋습니다. 끝쪽에 뭉쳐있는 지방들을 추가로 손질한 뒤 차곡차곡 통에 담아 정리해주는데요. 이때 고기의 맛을 최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아, 이거는 우대갈비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이거는 연육장에 도와주는 거고 깨하고 양파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 꼭 넣습니다. 먼저 고기의 식감과 풍미를 위한 재료들은 손질한 후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이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명인. 와,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다 뭐래요? 간장 베이스로 이것저것 양념 넣어서 우리들만의 비법이 있는데 그 어쩌는 게 끓이는 거예요. 양념하려고요. 사장님, 이거 뭐가 들어간 거죠? 이거? 저 한 번만 가르쳐, 조금만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아, 조금만요? 아, 네. 명인만의 영업 비밀. 꼭꼭 감춰두었던 비법 재료를 지금 공개합니다. 샛노란 액체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명인전 담당 PD가 나섰습니다.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느낌이? 어우, 우리 PD님 너무 얘기하시네. 강황가루 넣었어요. 강황가루요? 네. 고기에 잡내를 좀 없애주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소고기의 육향을 더 내줍니다. 간장 양념에 곱게 간 각종 재료를 섞어주면 명인표 특제 숙성 양념이 완성됩니다. 이 양념을 우대갈비가 푹 잠길 정도로 가득 부어주면 숙성 준비도 완료. 저렇게 저장 양념 해가지고 7, 8일 숙성시켰다가 손님한테 나갑니다. 냉동실에서 4일, 냉장실에서 3일 이상 숙성시키면 이렇게 야들야들해집니다. 3일도 해보고 5일도 해보고 했는데 7, 8일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에 양념이 쏙쏙 배서 아주 최상급이에요. 숙성 과정을 거친 우대갈비들은요. 손님 상으로 가기 전 뜨거운 숯불에 초벌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온도로 오래 타오르는 열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 우대갈비의 겉면을 순식간에 익혀줘가지고 육즙도 안 빠져나가고요. 줄맛이 확 해가지고 고기 맛도 최상급이죠. 우대갈비 잘 굽는 방법. 초벌한 뒤에는 바로 굽지 않고 10분 정도 레스팅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다음 불판에 구워주면 극강의 부드러움과 육즙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꼬마 친구 입맛엔 어때요? 살이 야들야들하고 육즙이 빵빵 터져요. 입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우대갈비. 이때쯤이면 슬슬 생각나는 메뉴들이 있죠. 사장님 볶음밥 2개요. 2개. 사장님 여기 냉면도 좀 해주세요.
저는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름진 속을 달래줄 곁들이 3종 메뉴. 볶음밥부터 시원한 냉면, 칼칼한 된장찌개까지. 다른 메뉴들도 고기와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명인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최고! 최고예요! 아니,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외식하러 나왔는데 풍성하게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음식에서만큼은 늘 진심이라는 명인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우대갈비도 잘 되고 좋지만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한우 등심도 있고 사실 샤브샤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널리 연구 더 해서 열심히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싶습니다.